짜자잔. 이자벨, 아 이쪽이다. 이자벨 마랑. 안녕하세요. 노필터 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희 노필터 TV가 제가 너무나도 애정하는 이자벨 마랑 청담점으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가보려고요. 당당하게. 이거 봐, 여기 조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 기가 막히네. 이런 데서 우리 노필터 TV를 초대했다니까. 사실 그 막 도쿄 같은 데 여행 갔을 때 이자벨마랑 플래그십 스토어 이렇게 보라색이 이렇게 있었을 때 그거가 참 부러웠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냄새가 너무 좋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돼요. 여기 왔을 때 이런 거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룩북 같은 거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우면 룩북을 보면서 이제 찾으면 되죠. 이거 너무 예쁘죠? 나 이거 하얀색 있는데. 이게 이자벨 마랑이 약간 저는 좀 여성스러우면서 좀 멋있는 것 같아. 저 이거 입어봐도 돼요? 네네. 아, 예쁘다. 이거 봐봐요. 이것도 너무 예쁘다. 예쁘죠? 진짜 대학 다닐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 이자벨 마랑은. 대학 때 정말 돈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막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자벨 마랑 막 옷 사고 그랬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아, 이 바지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올려 입는. 어, 이런 거 너무 예쁘다. 그죠? 이번만 볼게요. 네. 핑크핑크로, 핑크팬터처럼. 이렇게 자켓? 네. 어우, 너무 예쁘다. 이 안에는 뭐 입을까요? 이것도요, 저 이거 관심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게 마네킹에 있는 대로 입는 게 가장 실패 확률이 적잖아요. 아, 이것도 너무 예쁘다. 오늘 들어왔어요? 네. 왜 하필 나랑 같은 날 왔지? 잘 어울려요? 이번만 보는 건데. 어, 이렇게. 예쁘네요. 이것도 예쁘겠다. 저는 재킷은 이자벨 마랑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어요. 어, 난 안 예쁜데요, 지금? 이거는 약간 큰 사이즈 같은데요, 저거보다? 그죠? 이게 예쁘다. 이번만 보는 거예요. 어, 예쁘다. 이건 어때요? 멋있어요? 아, 너무 멋쟁인데? 투머치 멋쟁인데? 어, 예뻐라. 아, 이렇게. 얘를 난방처럼 그냥 안에다 넣어줘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겉으로 올라와야 돼, 바지가. 아니, 어떻게 이걸 안에 넣은 거지? 재킷은 블라우스처럼. 근데 이렇게 어렵고, 사실은 여기 그냥 이렇게 입어야지. 아, 넣어서 입었더니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렇게 입는 사람이 좀 드물긴 하죠. 부츠 훨씬 편해. 어때요? 이거 괜찮죠? 멋있어요. 이게 괜찮은 거 같아요? 네. 어, 이 치마도 너무 예쁘네. 치마와 이 블라우스. 이렇게 같은데? 세트. 맞아, 이거예요. 나 이거 입어야 되겠다. 이거 입으면 되겠다. 이거 예쁘죠? 아, 이거 진짜 예뻐요. 어, 이게 예쁘다. 아,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언니랑 엄청 잘 어울려요. 이거 예쁘네요. 뭔가. 어, 오, 예쁘다. 안 말해주나? 캉캉이고 해서 약간 귀여운 느낌도 살짝 있어. 그죠? 있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진짜 이거 입고 갈 때만 있으면 살 텐데. 아, 너무 좋다. 우와, 너무 말라 보인다.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말라 보여요? 약간 저는 이자벨 마랑이 좀 건강하고 섹시한 여성을 위한 옷인 것 같아. 건강하고 밝고 쿨한 여성을 위한.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그게 바로 저거든요. 큰일 났다. 그래도 오늘은 2번만 보는 거. 신우 어린이집 가고 그럴 때 내가 이거 입고. 그죠? 신우야, 오늘 잘 놀았어? 엄마야, 가방 챙겨서 나가야지.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어머, 여기 더 예쁜 거 많잖아. 이 친구가 보고 갔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
여기네. 이거 지금 맨즈예요, 맨즈. 아, 나 맨즈 좋아해요. 제가 남자옷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멋있죠?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머, 너무 멋있다. 멋있어. 너무 멋있다. 멋있어. 아, 진짜 여기로 올 걸 그랬네. 신우 나중에 크면 이거 입으라고 이거 사놓을까? 아, 이런 색깔 진짜. 이거 진짜 완전 90년대 입던 돌청! 돌청! 어머! 이 셔츠도 너무 예쁘다. 데님에다가 두두두두 말아가지고 힐 같은 거 신고 약간 제가 예전에 여기에서 바람막이를 샀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윈드브레이커. 근데 이번 시즌에 또 이거 나온 것 같아.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 바람막이가 좀 이렇게 쿨해 보이면서 약간 좀 스포티하고 이렇게만 입어도 예쁘죠? 여기에 예쁜 게 진짜 많은데 나 지금 다른 스케줄 가야 되는데 너무 예쁘다. 이번만 볼게요. 너무 예쁘다. 어떡하지? 이거 사야겠다, 후드. 아니 그냥 원피스 위에 입었는데 이렇게 예쁠 수 있어요? 그런 거 봤어요? 보통 그림이 아니라 약간 좀 뭔지 알죠? 아니 뭐라 그래야 돼? 오, 하나 남았다고요? 나 또 예쁠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이게 더나 봐요? 저게 더나요? 둘 다 해야 되나 봐. 김나영의 이번만 볼게요. 아 이거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만 보는 게 제가 너무 큰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 원피스를 사야 되겠어. 이 원피스에 다 어울리잖아요, 그죠? 어떡해, 사야 되나 봐. 오, 이거 너무 예쁜데? 그죠? 재킷? 아, 눈곱도 막 껴있어 지금. 얘는 그냥 화이트 진 같은 거에 이렇게 입어도 예쁘겠다, 그죠? 소리 들어봐요. 되게 기분 좋은 소리죠? 너무 부드러워. 팔이 들어가는 데 있잖아. 너무 기분이 좋았어. 매끄러워서. 어머, 어떡하죠? 이게 너무 예쁘네. 이게 너무 예쁘네. 예쁘죠? 이렇게만 입어도. 어때요? 괜찮죠? 네, 멋있어요. 이 색깔 또 왜 이렇게 예쁜 거야? 약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남친 룩 같은데요? 그죠? 응. 약간 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현아 남친 같다고. 이던. 진짜 오늘 본 것 중에 딱 하나를 사야 된다면? 원픽. 그렇다면 차라리 안 사고 말 거예요. 진짜. 이 중에 어떻게 하나만 골라? 띠리리리리 띵띵띵띵. 이것도 예쁘잖아. 어떡하냐고. 이거 봐요. 이거 왜 지금 봤지? 이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을까? 이것도 예쁘겠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블랙에. 어우 예뻐라. 봐요, 보이네. 어떡하지? 이것도 예뻐. 그죠? 어떡해.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껏 입어보고 가네요. 고맙습니다. 초대해주셔서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